이어서 모닝타임즈입니다. 이제 은행권의 우려가 앞서 제목처럼 좀 어느 정도 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던 뉴욕 증시인데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진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더 봐야 되는 건지 관련된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이제 은행권 위기가 좀 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진화로 보십니까 우선은? 일단은 뭐 수습은 하고 있으니까 뭐 진화는 진화겠죠. 뭐 추가적으로 뭐 계속 뭐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하나 뭐 실리콘밸리 뱅크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 네, 뭐 네. 빅4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주에서 빅4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네. 웰스파고 측에서 50억 달러씩 구제 금융을 하기로 하면서 일단은 진화에 나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뭐 3대 지수 모두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우가 1.1% 상승했고 S&P 500이 1.7%, 그다음에 나스닥이 2.5%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빅테크 주식들이 괜찮았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모두 4%대 상승했고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초강세를 나타냈는데 엔비디아가 5.4% 상승, AMD가 7.7% 상승했고요. 인텔이 6.2% 상승, 그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가 7.3% 상승,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램리서치, KLA 덴코가 5%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루시드가 5.8% 상승했고 폴스타 스웨덴 전기차 업체인데 6%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 솔리드 파워 5% 상승했고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 EV9가 7%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괜찮은 모습 나타내는데 로블록스가 6% 상승했고요. 메타포트가 5.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UiPath라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인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17.6% 급등했습니다.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 주당 순이익이죠. 15센트를 나타냈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는 6센트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19만 2천 건으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치가 20만 5천 건이었는데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지금 일주일 전보다 2만 건이 또 급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지금 금융 불안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대출 더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재무 상태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출 냉각이 계속되면서 미국 GDP 성장률을 0.5에서 1%가량 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디스 측에서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 CS 충격 흡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 신용 등급을 스위스가 가장 높은 등급인 AAA로 지금 부여를 받고 있는데 이게 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지금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하락으로 아웃퍼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은행 시스템 위기가 뭐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장기물, 단기물 모두 이제 금리 하락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은행 위기가 많이 좀 진화되고 있다지. 이 진화되는 와중에서도 다들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 좀 의견을 또 그 안에서 내고 있는데 우선은 JP모건 체이스 쪽에서는 이제 금융 불안 이번 주 사태가 되겠죠. 전체적인 이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좀 더 크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증시 하락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뭐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네. 더군다나 이제 물가도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높아진다는 건 결국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나중에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결국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봐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증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더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 쪽에서는요. 이제 스위스 당국 자체가
이번 은행 사태,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말하는데요. 이 충격을 좀 충분히 좀 흡수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돈도 뭐, 대형 은행들이 모아가지고 돈도 주고 또 나라에서도 막아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도 봐야 될까요? 그렇죠.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죠. 크레딧 네. 스위스 측에. 지금 스위스가 70조 원을 공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진화는 어느 정도는 단기간에는 지금 뭐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전체적인 만약에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금융 시스템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어떻게 본다면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은 우선 유럽이 그 사이에 또 50BP를 쓰고 올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거 잘 안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 은행에서 유동성을 말씀해 주셨듯이 많이 넣어서 이 분위기를 좀 빨리 좀 전환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걸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50BP 올린 거는 이렇게 봐야 되죠. 인플레이션이 우선적으로 더 급하다라고 본 것이죠. 아, 결국에는. 예, 예. 지금 50BP 뭐 은행 시스템 위기였지만 올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이랑 뭐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랑은 네. 뭐 조치를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고 유동성은 유동성대로 따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약간은 뭐랄까 이제 공과사를 좀 구분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런 가운데 사실 이번 주에 은행주들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의외로 나스닥이 계속 잘 가는 그런 내용도 나와줬고 오히려 악재가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나스닥이 더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네네. 일단은 금리가 이렇게 지금 어제는 이제 오늘 끝난 거는 네. 오늘 국채 금리가 뭐 한 2.6% 정도 10년 물짜리가 반등을 했지만은. 예.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하락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술주들은 금리 하락을 달가워하잖아요. 반기는데. 그렇다고 맞아요. 본다면 나스닥에 예. 어떻게 본다면 아웃퍼폼은 당연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치솟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미국 전체 증시가 급격하게 흔들릴 수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금리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금리 하락하면은 주식시장에 좋은 게 아니냐라고 그렇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의 현재 주가에 어떻게 본다면 좀 버티고 있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런 와중에 또 중요한 또 지표가 나왔었는데 또 슬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되겠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또 견조해요. 그래가지고 네. 이러한 부분들은 또 앞으로 금리 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걸 좀 가속화시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가속화한다기보다는 여전히 연준의 주요 목표는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네. 뭐 6대4나 7대3으로 그쪽을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뭐 나중에 뭐 좀 봐도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군요. 지금 결국에는 빅테크를 비롯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지금 잇따른 감원을 하고 있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많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유럽에서 계속 요즘 이슈가 나오는데 원자재법, 그러니까 미국판 유럽판 IRA 이 법안 자체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을 대놓고 공격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하고 연관성이 깊으면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전망 좀 어떻게 하십니까? 중국 관련 종목들은 뭐 리오프닝 이외에는 크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법안이 네. 원래는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얘기를 발표를 초안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늦죠? 이틀 정도 늦춰졌잖아요. 네. 뭐 이거는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 국내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상승을 했는데 저는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벤트 기간이 이제 끝나서 일자가 다가오면 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 가지고 이제 이벤트 소멸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관련해서 이제 워낙에 반도체가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초강세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사라진 것 말고도 뭐 또 다른 재료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드는데 반도체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시장 반도체 상승은 뭐 역시 기술주 금리 하락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 국내 증시에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초강세를 나타냈는데 그쵸. 역시 뭐 삼성의 300조 투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 단기 모멘텀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서부터 이제 네. 그 뉴스가 어제 말고 그저께 장 중에 나왔어요. 그저께 장 중 오전에 나왔는데 아, 그저께 장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아. 뉴스가 나오더라도 하루 이틀 후에 또 반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단기간 모멘텀, 단기 모멘텀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삼성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반도체를 지원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반도체 상승이 나쁘지 않다. 좋은 재료일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으로 좀 보시는데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볼까요? 어제 이제 장중에 좀 흔들렸는데 네. 단기적인 바닥은 일단 초단기적인 네. 바닥은 좀 나온 것으로 보고 그렇군요.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아직 있다. 한 2,400포인트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도 단기간에 뭐 FOMC를 다음 주에 22일 날에 앞두고 있지만 그때까지의 소폭적인 뭐 랠리가 조금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전후까지는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네. 국내 증시도 뭐 미국 증시에 발맞춰서 지금 같이 연동되는 움직임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장도 미국 증시 따라서 기분 좋은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